안녕하십니까. 로지텍 마우스리 나윤테크입니다. 입고된 마우스는 G프로 슈퍼라이트 지슈라 마우스입니다. 고객님께서 교체 원하시는 스위치는 카일 GM 8.0 스위치입니다. 카일 GM 8.0 스위치는 내부가 이렇게 보입니다. 영상으로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부가 들여다 보이는 스위치입니다. 마우스 분해와 수리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마우스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입고된 마우스고요. 고객님께서 한번 피트를 떼었다 붙였다고 하시네요. 피트를 뗐던 흔적입니다. 테스트를 진행하고 수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슈라 마우스는 사용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것이 사이드 버튼의 고장입니다. 교체는 가능하지만 사이드 버튼은 필름에 붙어 있기 때문에 수리가 매우 조심스럽고 난감한 수리입니다. 일단 피트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트가 제거되었고요. 하단에 나사 풀도록 하겠습니다. 지슈라는 모든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도 조심히 사용하셔야 됩니다. 배터리 커넥터 제거되었고요. 메인보드 유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수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인보드 고정 상태는 좋습니다. 지슈라에도 히어로 센서가 탑재되어 있지만 G프로하고는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지슈라의 플라스틱 사출면을 보게 되면 정교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커팅 자국도 그대로 보이고. 네, 스위치 모듈 분리되었고요. 기존의 스위치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끄러워집니다. 기존의 스위치 적출되었고요. 카일 GM 8.0 스위치 이식합니다. 네, 납땜 완벽하게 잘 되었고요. 카일 GM 8.0 스위치입니다.
네, 스위치 모듈 조립이 완료되었고요. 클릭 덮개 고정과 하단 케이스 조립을 진행합니다. 로지텍 슈프로 슈프라이트에 카일 GM8.0 스위치가 이식되었고요. 조립을 진행합니다. 로지텍 주시라 마우스에 적용된 카일 GM8.0의 스위치 클릭음이고요. 네, 마우스 피트를 붙이고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마우스 피트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네, 피트 깔끔하게 잘 붙었고요. 로지텍 G 프로 슈퍼라이트 마우스 수리가 마감되었고요. G슈라 수리 나윤테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우스 수리 나윤테크입니다. 오늘은 마우스 수리 나윤테크 작업실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측정 장비와 계측기 그리고 솔더링 장비, 디솔더링 장비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완벽한 수리를 진행하기 위해 첨단 수리 장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부품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완벽한 수리가 가능합니다. 나인테크 작업실 모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